가상 겨루기 체험 콘텐츠는 옆사람과 영상을 통해 태권도 동작을 하면서 가상 겨루기 시합을 하는 인터랙티브 쌍방향 대전 게임입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캐릭터를 보면서 가상 공간에서 겨루기를 하는 체험입니다. 캐릭터 선택 방법은 지혜, 한수, 수, 태권, 카드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공격 동작으로는 앞차기, 내려차기, 돌려차기, 뒤후려차기, 나래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르기에는 몸통 지르기, 그리고 숨겨진 필살기에는 몸통 연속 지르기, 돌개차기, 점프 뒤차기, 540도 발차기가 있습니다. 1인용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2인용으로 옆사람과 같이 게임 가능합니다. 키넥트를 이용하여 모션을 인식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태권체조 체험실입니다. 윤양 요원과 함께 태권도 동작을 연습 후 체조실로 이동하여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가상 겨루기 콘텐츠 이동식 체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장비는 대회용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권체조 연습실에서 연습 후 태권체조 체험실로 입장합니다. 영상 속 가상의 캐릭터와 함께 태권체조를 따라하면서 배워보는 체험입니다. 한수, 지혜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한수는 품새와 같이 잔잔한 음악으로 진행되며 지혜는 빠른 음악에 맞춰 태권체조하는 것입니다. 전자겨루기 체험 콘텐츠입니다. 지르기와 발차기를 이용하여 순발력과 근 지구력을 단련하는 체험입니다. 제한시간 30초 동안 상대방과 함께 동작 패드의 원형을 주먹으로 빠르게 타격합니다. 30초 후 등수가 나오며 체험 등수 확인 후 체험을 종료합니다. 그 외에 반속도 체험, 스피드 지르기, 차기 체험이 있습니다. 같은 종으로 발차기와 주먹 지르기로 대결하는 체험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예의문으로 체험실의 전체적인 안내와 체험기기의 사용설명법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영상으로 시청 후 체험관 이용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미운용 중이며 미운용 사유는 전체적인 사용방법과 콘텐츠의 변경으로 인하여 미운용 되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스텝 터치로 기본 스텝과 손을 이용하여 민첩성을 단련하는 체험입니다. 파란색 스위치를 누른 후 돌출력 패드에 손날치기로 체험 30초간 이용하시고 옆으로 이동해서 매립형 패드에 불빛 들어오는 파란불에 주먹지르기나 손바닥으로 터치해서 이용하는 체험입니다. 지르기 차기 콘텐츠는 지르기와 발차기를 이용하여 순발력 및 근 지구력을 단련하는 체험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파란색 레프에 불이 켜지면 앞쪽 지르기 밑에를 주먹으로 빠르게 연속 타격합니다. 빨간색 램프가 켜지면 왼쪽 밑에를 옆차기로 타격합니다. 스텝 차기 콘텐츠는 스텝과 돌려차기를 이용하여 순발력 및 근 지구력을 단련하는 체험입니다. 바닥을 누르며 시작이 되며 불이 켜진 바닥 패드를 스텝으로 터치합니다. 바닥 패드 전체에 불이 켜지며 앞쪽 밑에를 돌려차기로 타격하는 체험입니다.
레이저선 통과학 콘텐츠는 레이저선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함으로써 판단력과 유연성을 단련하는 체험입니다. 입구에 있는 시작 터치볼을 누르고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레이저선을 피해 터치볼을 터치하며 나오는 체험입니다. 레이저선에 닿았을 때 점수나 다른 결과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균형잡기 콘텐츠는 체험을 위해서 태권도의 서기 자세로 중심을 유지하여 균형감과 집중력을 단련하는 체험입니다. 각각의 서기별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체험을 위해 올라서서 균형을 잡는 체험입니다. 위력과 콘텐츠는 성인 콘텐츠로 태권도의 이력을 느껴보고 나의 위력도 측정해보는 체험입니다. 체험물 앞에 서서 체험 지시 등의 번호에 따라 타격하는 체험입니다. 전자호구 체험 콘텐츠입니다. 올림픽 전자호구를 이용하여 순발력과 근지구력을 단련하는 체험입니다.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한 후 전자호구 앞에 서서 실제 올림픽에서 사용된 전자호구를 타격합니다. 1분 30초 3회전 진행합니다. 현재는 송신기 고장으로 인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3D 입체 영상과는 하프서클 태권도 애니메이션 진정한 도전을 상영합니다. 180도로 나오는 영상입니다. 공중 차기 지르기와 공중 앞차기, 공중 옆차기는 안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 미운영 상태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철거 대상입니다. 보조 인력 투입 수에 대비 이용객이 적어 운영 중지되었습니다. 안정장비 착용 후 타격물을 발차기나 주먹지르기로 터치하여 체험하는 경비였습니다.